일단 키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뭐? 이제 배경 화면이 씹떡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두드러 가겠습니다.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대로 두드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드러 가겠습니다. 아니죠. 어 이거? 어, 설명... 19세 화면이라고 내가 막 AV 배우들 그런 거 아니, 화면으로 본인의 취향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들으면 안 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컴퓨터 ASR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분이 컴퓨터 고장났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무슨 컴퓨터냐? 미로시 컴퓨터를 제가 그때 이제 중고로 제 부품들을 팔면서 제가 컴퓨터를 세핑 하나도 없었지? 그죠? 세핑은 제 거밖에 없었죠. 뭐가 있었지? CPU 메인보드. 아 메인보드 새 거야? 응응. 뭐야 그럼 더더욱 나한테 올 필요 없잖아. 아니지. 뭐야 양아치 아니야? 했잖아 당시. 아니 아무튼 그래서 한 3년 정도 된 컴퓨터인데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대서 저한테 왔어요. 저 지금 토요일 저녁이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상 증상이 뭔지 아 지금 뭐지? 뭐가 안 된다고 했었지? 이제 램 문제로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전원은 들어오는데 모니터랑 이제 키보드에 불이 안 들어온다. 컴퓨터 제대로 부팅 자체가 안 되는 거네. 그죠. 바이오스 화면도 안 뜨는 거니까. 그죠. 게임 중에 갑자기 재부팅이 되길래 어. 아 뭐 이럴 수 있지 한번 켰는데 또 재부팅이 되길래 아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안 켜졌다고 했으니까 글카 쪽의 확률은 그렇게 안 높아 보이고 메인보드 쪽이 제일 확률 높아 보이고 그거 아니면 파워? 아 여기가 박스 버리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좀 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부츠 그리고 VGA, CPU, 램 램에서 지금 걸려 있거든? 램이 지금 불빛이 깜빡깜빡거리죠? 램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램 슬롯이 맛이 갔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램 슬롯이 맛이 간 거는 말 그대로 메인보드가 맛이 간 거다.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면은 BW100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청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BW100을 이렇게 뿌려주고 램을 딱 하나만 꽂을게요. 하나만. 몇 번 램 슬롯이 문제인지 아니면 몇 번 램이 고장이 났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CPU랑 램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4번 슬롯에 램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로 바꿨어요. 똑같은 4번 슬롯에. 똑같아요. 그러면 2번, 4번 슬롯 쓰고 있었으니까 3번 슬롯은 사실상 맛이 갔을 확률이 더더욱 없겠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걸렸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CPU보단 보드일 것 같아요. 확률상. 왜냐면 모든 슬롯이 동시에 맛이 갔을 확률? 말도 안 된다. 일단은 CPU 재결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다. 아니 피나잖아요.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 맞죠? 원인 제공자. 아니 피나잖아요. 아유 진짜 피나네. 아니 컴퓨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날카로운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부상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립하거나 뭐 분해를 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지금 귀찮아서 그냥 안 끼고 있는 거지. 이번에만 꽂고 그냥 켜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이게 켰는데도 문제가 있으면은 CPU보다는 메인보드에 문제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CPU 교체를 한번 해봅시다. 바꿨는데도 문제 있다? 그럼 이제 메인보드가 거의 한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전원을 끄고 한다는 걸 깜빡했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에이 컴퓨터 부품이 그렇게까지 개복치지 않아요. 메인보드의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이군요. 메인보드 문제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메인보드를 바... 정말 하기 싫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메인보드를 바꿨는데 안 되면? 끔찍한 소리 좀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란 게 있잖아요. 만약에는 하고 나서 생각을 하고 거예요. 나서? 지금 주말에 날 불러서 사람 붙잡아 놓고 잠깐만 붙잡은 거는 붙잡아 놓고 붙잡은 건 당신이고! 왜 안 빠지냐? CPU 같이 나왔는데? 핀 아니었으면 되는데 하나 힘 이렇게 구부러진 거 아니면 괜찮은 이렇게 한 거는 살짝만 피면 돼. 여기 하나가 살짝이었음 살짝 나중에 빼자 이런 어차피 님 쓸 거 아니라서 이거는 상처난 손 밴드도 안 바르고 잠깐 껴도 돼요? 진짜 상남자다. 멋있다 여러분들 저러면 안 됩니다. 목 올라가지고 나중에 네. 염증 생겨서 병원 가야 될 수도 파상풍으로 이제 다음 주쯤에 손가락 하나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이제 상위 보드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스 플래시백도 수은 전지를 안 빼도 된다. 요즘 방송 안 하잖아. 그죠? 아직 내가 봤을 때는 현역이지. 현역 그 자체임. 달로나 로아 프레임 조금 아쉽다 이러면 5700X3D를 가는 거고 아니면 뭐 돈이 있으면 5800X3D. 뭐 근데 프레임 차이 한 800이랑 꽤 나나? 꽤 나지. 3D 모델은 거의 또 100까지는 차이 날걸? 100까지는 차이 난다고? 꽤 차이 나. 그럼 바꿔야겠는걸?
내가 지금 바꾼 거 맞나? 응? 내가 바꿨나 본가? 난 모르지. 난 모르지. 바꿨나? 나 970 에보 1테라. 똑같다 설마? 어 똑같다? 이게 21년 모델이고 이게 19년 거거든? 어 그럼 21년이네 나는. 난 그때 새 거 사왔거든. 아 그때 새 거 산 거에 붙어있다. 방열 그거 붙어있던 자국이 남아있어서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제발. 넘어가는 거 같은데? 나왔어. 왼쪽에 깜빡 나왔어. 모두 보지 맞지? 내 말 맞지? 한 방에 맞춰버렸잖아. 그래 한 방. 한 방 맞지. 왜냐면 내가 거기서도 아 그 메인보드 문제 어? 그 일 것 같다. 응! 했었잖아. 아 역시 눈쟁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뜯은 김에 아예 그냥 5800X랑 5700X랑 여기서 그냥 비교를? 어. 일단 키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뭐? 이제 배경화면이 십덕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두드러 가겠습니다.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대로 두드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드러 가겠습니다. 아니죠. 어 이거? 어, 설명... 19세 화면이라고 내가 막 AV 배우들 그런 거 아니, 화면으로 본인의 취향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들으면 안 되죠. 바이오스가 2022년 바이오스입니다. 그것까지 해야겠네 그러면. 왜 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아, 해야지. 이 계열 보드에서 이제 바이오스 USB 이슈 있었던 버전이거든요. 그 버전 이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로스트아크 심지어 이 모니터 4K입니다. 4K? 어쩐지 좋더라. 이것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4K면 근데 오히려 이게 프레임 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평소보다. 내려서 해야지. CPU 체크를 하려면 3090 4K에서 들카 병목 걸릴 거라 고급. 좋습니다. 240, 30 여기만 봐? 아, 그 적어도 들어가서 좀 그냥 QWER 막 누르면 됨. ASFZ까지. 아, 지금 좀 낮은 거임? 오 잠깐만 큰일 난 거 같은데 약간? 나 각인 지원 안 끈 거 같은데? 그 이건데? 너무 세서 그냥 한 큐에 없어짐?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지금. F 한번 눌러봐. 괜찮네. 아 괜찮아? 이 정도면 할만하네. 아 프레임 개판이네. 한 160, 150, 150 보이죠? 130! 평균적으로 그냥 가만히 뭐 몹들이 별로 안 나올 때 한 200 정도 좀 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때는 지금 150 막 이렇게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지. 지금 그리고 하위 1%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지. 막 80 막 이렇게도 보이지. 실질적으로 저게 약간 프레임이 이렇게 뚝뚝뚝 일어나는 거야. 낮은 것 같은데? 한 80이 더 낮은데? 아 전체 창 모드였네. 해상도가 다르네. 정말. 나 왜 저한테 그래요? 오, 프레임 죽는다. 죽는다. 프레임 200, 200. 어, 이 프레임 방어가 그냥. 어, 아유, 훌륭한데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도 프레임 방어가? 자, 이제 그럼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할까요? 아, 한번 다 돌고. 저 파란색 게이지 올라가 보이죠? 아, 그거하고 Z 누르는 거임? 맞음. 그럼 애들 한 방에 죽을 거예요. 이제 써야 돼. 어? 여러분들, 이 눈쟁님은 로알을 하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아니 캐릭터 스킬을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프레임 차이 보세요. 아 잘 나오는데 엄청? 아니 개잘 나오는데. 그니까 바꿔야겠는데? 야, 비교도 안 되는데? 역시 컴퓨터는 눈쟁 전자인가? 아 그치. 여러분들 많이 외주해주세요. 아 확실하거든. 네. 다시 그 대기 한번 가볼까? 대기에서 몇 나오는지. 아 근데 사실 이게 최대 프레임이 더 나오는 게 아니고 방어가 잘 되거든요. 그니까 뚝뚝 떨어지는 게 그 출렁이는 게 엄청 이렇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대기질에 있으면 막 약간 조금 증가는 했지만 막 엄청 큰 느낌은 아닌데 아까 그 사냥할 때도 저 프레임이 유지된다는 게 매우 크다. 님 혹시 그 프레임 제가 걸어둔 거 아님? 안 걸어놨죠. 근데 왜 약간 240에 걸린 듯한 느낌이지? 뭐임? 뭐라? 뭐임? 어이? 어? 어제 보면 많이 증상인데 이거?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어. 왜냐면 메인보드 바꾸고 갑자기 잘 되잖아. 그지. 심지어 게임까지 잘 되잖아. 그지. 바이오스 업데이트 플래시백으로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부하 걸어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아 그렇군요. 부하를 걸었을 때 틀리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사실 근데 아까 부하 안 걸었는데도 꺼졌잖아요. 바이오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몇 분 동안 테스트하는 건가요? 1시간인데 대충 한 5분? 5분 정도 문제 없으면 웬만하면 문제는 없음. 셧다운 이슈가 생길 것 같으면 사실 5초 내로까지 보통은. 근데 그 셧다운이 어디 문제인가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 메인보드를 바꿨으니까 메인보드 잘 쓰던 거니까 사실 문제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램도 셧다운이랑은 사실 관련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파워밖에 없는 거지 사실 남은 게. 아 이게 셧다운이 되면은? 셧다운이 되면 네. 만약에 여기서 셧다운 생긴다? 그럼 파워를 바꿔야 돼. 전 거는 확실하게 고장난 거죠? 켜지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애초에 부팅에서 걸렸었잖아. 게임. 메인보드가 맛이 간 게 파워에 문제가 있어서 파워가 데미지를 메인보드에 줘가지고 문제였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파워를 이제 이 메인보드 새로 바꿨으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럼 지금도 데미지 누적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가능성. 하나의 그치. 가능성. 킹능성. 이제 열린 결말. 이제 킹능성이고. 이제 배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왜냐면 있고. 왜냐면 이게 아까 게임을 켰을 때 셧다운이 생긴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도 아까 그냥 켰는데도 바로 꺼졌어. 그러면 그치. 부하가 걸리기 전에 사실 파워를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꺼진 거잖아요. 사실 부하로 인한 셧다운은 아닌 거니까. 5분 지났네. 딱히 문제 없는데? 일단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해놨으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파워 문제라고 생각하고 파워부터 바꾸세요. 바꾸세요는 아니면서 못해요. 하루 써봤는데 문제 안 생기면은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그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후기를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연락을 하세요. 근데 제가 AS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말로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드는데요. 왜냐면 결국엔 조치를 잘하는 게 맞는 거지. 내 컨텐츠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AS 잘하는 거는 오버시스 생각하시는 겁니다.